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게 재물운은 상승을 시켜준다, 뭐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그런 거 좋은 거 맞아요. 그래서 걸어놨어. 그럼 이렇게 자석창 땡겼단 말이야. 땡겼는데 이분 앉을 때를 만들어줘야지. 응.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돈 좋아하시나요? 돈이요? 네.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 저도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아, 전 사랑해요. 아주 사랑합니다. 네. 근데 이 돈이라는 게뭐 벌고 싶다고 뭐 그만큼 벌어지거나 뭐 잡고 싶다고 그만큼 잡아지는 게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재물운에 관련한 것들을 상당히 또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재물운에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재물운에서 재물운이 좀 좋아지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긴 하는데요. 운 시기가 있어. 나한테 재물 복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그래서 이제 재물신이 이렇게 재복신이 이렇게 내 집안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길이다. 근데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 집안이 온통 정신없고 어지러워. 정리정돈도 안 되어 있고. 재물신이 들어오다가 그냥 나가겠어. 어지러워갖고. 내 집안에서부터 복이 들어온다 생각을 해요. 내 행동에서도 복이 들어온다 생각을 하고. 감독님, 나 촬영하러 맨날 와보시지만 내 집안 어디 하나 흐트러진 거 있어요? 아주 깔끔하시죠. 그러니까 재복신이 여기도 앉고 저기도 앉고 저기도 앉고 하는 거잖아. 정말로 그래. 내 집안부터 정화를 좀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네 선생님들이잖아요. 뭐 해바라기 같은 거 갖다 놓는 거, 뭐 코끼리 같은 거 갖다 놓는 거, 뭐 말발굽 갖다 놓는 거, 뭐다 재물은 상승시켜준다. 근데 가보면은 있긴 있어 다. 근데 정신없이 있는 거지 막 이래저래. 정리정돈 안 되어 있고 이것만 다 읽고 현관 뭐 거실 막 이런 데다 걸어놓고 쇼파랑 막 식탁이랑 안방 가면 막다 난리야 난리 난리. 다 어지러워갖고. 아니 이제 그 유튜브상에도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이런 뭐 재물운에 좋은 물건이다라고 많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안 좋다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요?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갖다 놓더라도 네. 정리정돈 어디에다가 위치 방향 이거 잘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외 물건들 있잖아요. 우리 인간 생활하면서 쓰는 물건들 이런 것도 좀 정리정돈이 좀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막 이런 문의도 와요. 선생님 이거 좋다고 해서 이거 갖다 놨는데 왜 되는 게 없고 자꾸 마이너스예요 막 이래. 근데 그런 집안 딱 가보잖아. 그럼 정신이 없어. 그러면 젊은이들이 막 젊은 분들이나 막 분이 와 유튜브상 보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니까 그냥 죄다들 갖다 놓는 거지 막막 갖다 놓는데 그래 재물 기운 상세는 이렇게 막 자석이 많으니까 막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럼 재복신님 저기서 나 부르는 것 같아. 자석처럼 막 끌려가 이렇게 끌려갔는데 나 어디 앉아야 돼어 정말 앉을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그죠. 그리고 내 복장에서도 정돈하게, 이렇게 정돈하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뭐 비싼 뭐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고요. 누가 봐도 그냥 깔끔하게. 좀 그러고 다녀야지, 뭐 재물운도 따라다니고, 재수운도 따라다니고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인간에서도. 본인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엉망진창인데 사람 들어오고 싶겠어? 귀인이? 안 들어오고 싶어. 본인네들이 스스로 그거 다 팽개치고 있는 거잖아. 난 그렇다고 생각해. 우리 선생님들이 뭐가 좋다고 해서 갖다 놓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내 집안 정돈부터 앉을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재물운이 나를 좀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입고 그러고 다녔으면 좋겠어. 어떻게 감독님도 내가 한번 가볼 거야. 요즘에 아주 차림이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좋아지셨는데 얼마나 또 나도 배울 거 있으면 가서 배워볼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매하신년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게 재물운 상승을 시켜준다, 뭐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그런 거 좋은 거 맞아요. 그래서 걸어놨어. 그럼 이렇게 자석창 땡겼단 말이야. 땡겼는데 이분 앉을 때를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재물운이 어떻게 좋아지는 방법? 왜냐면은 이거 물어보셨는데 유튜브상에서 이미 선생님들이 저나 많은 선생님들이 이것과 좋습니다, 저거가 좋습니다. 집안에 이런 것좀 갖다 놔보세요. 이런 거는 치워보세요 하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방법은 가르쳐드렸는데 본인네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됐잖아. 그러면서 왜 이것도 재복이 안 돼요? 저것도 재물이 안 돼요? 그러시지 마시고, 우선 내 집안에, 내 사무실이나 내 장사 터전이나 내 집안이나 이렇게 한번 주위를 한번,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갖다 놔봐. 그래도 안 되면 전화해. 또 다시 가르쳐 줄게.
오늘도 재물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팁을 또한 가지 드려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